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꼭 있어야 될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정말 이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이나 지식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매우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쓰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무슨 말입니까? 예. 네, 교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시면서 안내 서신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죠? 네,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예, 예배 끝나고 나면은 처음 오신 분한테는 그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오늘은 은혜가 뭐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다양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우리 부목사님 찬양 인도한데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또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한데 우리 장로님 나와서 오늘 권사님 나와서 기도할 때 저 기도 그 대표 기도하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간증을 듣고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하고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놓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통해요. 목사님 설교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목사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았으면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많이 은혜 받았으면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가면은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게 뭐냐?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기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 원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걸 절실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 처음에 그 창조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자기 힘으로 능력을 얻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거기에 채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메마르고 재미가 없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인생은 메마른 광야 사막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은혜를 받으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절대로 저 사람은 어떤 이 해답이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급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삭개오 같은 그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자기 소유를 다 내놔가지고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섯 배로 갚겠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근데 너무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힘들어. 아, 가정이 막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네 가지 은혜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은혜는요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범죄한 그 후손,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인 지옥에 떨어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해서 그리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무엇보다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치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영원히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그리고 죄악된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 인생의 그런 죄악을 떠나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해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등진 삶으로, 떠났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 집을 떠났던 당자가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무엇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그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다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는 젊으니까 여러분 나는 좀 더 있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무슨, 뭘 받을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구원 받을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 죄악된 삶의 길에서
이제 완전히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겠노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고 그 예수님을 초청하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장 큰 은혜인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하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크게 한번 하시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떠냐? 그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 안에 권능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주의 증인이 되라겠잖아. 그런데 주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겠죠? 성령을 받아야 주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주의 증인이 못 되고 복음 전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늘 갈급하고 목말라요. 제가 이건 경험해 봐서 알아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 죄사함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계속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왜 기도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지?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유명한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종들의 생애 이런 일기 같은 걸 많이 읽었는데 보니까 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내게 이게 없었구나. 이게 부족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안에 이제 처음에 기쁨이 오고 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마시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네. 샘물에서 물을 길러 마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심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목마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얼마나 목회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갈급하고 목말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늘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의지로 이기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늘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효과적인 봉사, 사역을 하려면은 절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눈치 보이고 그게 무거운 짐이요 기쁨이 아니라 근데 성령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자기의 사신 것을 증거하시고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인데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그 분부를 따라서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을 썼더니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그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위에 120명의 제자들 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서 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행복했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제 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영혼 안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다 그랬죠. 왜 그 교인은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독서를 하니까 그거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요한의 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구나. D.L. 무디도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갈급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도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보달라고 막 사모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여러분, 1998년 7월 24일 날 제가 계속 양을 산에 있는 베델 기도원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제가 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런 의문이 많았는데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담대하게 되고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시몬 베드로가 보세요.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도 막 위협을 하고 매를 때리고 이런 거 해도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갖게 되고 어떤 고난도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다 막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시편 4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저는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헐떡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아요. 하나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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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깨나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성령을 갈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느 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는데 먼저 철저하게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98년 7월 24일 날 제가 날마다 그때는 이 감리교를 만든 요한 에슬리의 그 동역자 가운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플레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매일 8가지 그걸 항목을 적어놓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걸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8가지를 적어놓고 매일 저도 그걸 실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기도는 제대로 있는가? 성경은 읽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죄를 짓진 않았는가? 이런 걸 이제 8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걸 회개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데 기도원에 다닐 때는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회를 하니까 너무 졸리니까 먼저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오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지만 저는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조금만 나쁜 생각이 들면 금식하고 엄청나게 제가 그런 어떤 치열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짓게 되는 것 때문에 이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 바울의 탄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가 경험했었어요. 너무나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을 내가 가다듬고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죄를 안 지려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생각들이 막 틈타고 이런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이런 걸 넣어주는 거 이런 거 몰랐죠. 그 지난번에 여러분 김학영 선교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다 집을 짓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그게 원래 누가 한 말이냐면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했어. 우리가 이 뭐냐면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나쁜 생각을 넣어주지만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걸 이제 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치열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성령이만 그날은 올라가서 이제 늘 제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또 졸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돼. 왜냐하면 철야 기도는 이 졸음과의 어떤 굉장히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면서 회개가 막 터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스크린으로 보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저도 금식을 엄청나게 해봤으니까 제가 알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일에
두 번씩 이틀씩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도 우리가 그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감리교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이틀씩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저들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더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가 아니라 온 금식을 처음에 몇 년 동안 일주일에 3일씩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뭐냐? 성령을 받으려면은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면은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했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꿈의 교회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조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안진맥 일어나고 귀신 떠나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도들은 어땠니? 사마리아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파송돼가지고 내려가 봤어요.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는데 뭐를 못 받았어? 성령을 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기도시키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갔을 때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너 들어보지 못해. 그래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12명이 안수를 했더니 다 성령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저는 성령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런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맛을 몰라. 예수 믿는 재미를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수박 거닳기. 수박의 겉을 아무리 혓바닥으로 핥아도 어떻게 돼요? 그 수박이 진짜 맛있는 수박인데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안 받으면 신앙생활의 참 의미와 그 즐거움과 이 기쁨과 이런 것을 전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한번 따라서 하면 사명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명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조금 마이크를 더 키워봐요. 소리가 너무 적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렇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것은 새롭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뭐냐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일, 그걸 해야 되는 것을. 그런데 이 사명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방황을 하게 되고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구원의 기쁨이 커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는 뭐 그때는 여보라고도 안 했겠죠. 젊었을 때.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런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 이렇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무슨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거냐? 어쩌다 그 책 내용에 보면 그랬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당신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을 보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 진정으로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정말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고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 세상에 보내셨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주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겠사오니 주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달라고 2년 동안 수없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런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어떻게 돼요? 버렸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자격증이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뭐 그때는 학원에서 이제 복음 전한다고 그 기술학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었는 청년들한테 그것도 버리고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버리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란 걸 제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위로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돈을 벌어서 헌신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 그걸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지상이 권한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계속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졌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네가 시내로 들어가라. 그럼 네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까라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또 보여주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집가에 있는 유다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복음 전하는 걸 위하여 택한 그런 그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수많은 그런 나라를 다니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라 그러면 이번에 가면 성령의 말씀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네 2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지. 성령이 각 성에서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명이 뭔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명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 주신 사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사명을 받고 이 길로 갈 때 저희 집에서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몰라요. 왜 너와 내 아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하게 먹고 그리고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그 불확실한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고난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네 가지 은혜. 첫째,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꼭 받으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사명이 뭔가를 아는 사명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시적절한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성경에 보면 파종 시기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파종 때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걸 이른 비라고. 근데 이게 자라가지고 이 곡식이 연그러지려면은 수확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 연그르기 전에 그때 또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돼. 이걸 늦은 비라고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부가 가서 갈아엎고 씨를 뿌렸어도 그때 딱 비가 와야지. 그때 그래야 이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열심히 가꿨는데 이게 풍성한 수확을 하려면 늦은 비가 그때 딱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면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 내가 어떤 걸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려면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의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반드시 받아야 될 네 가지 은혜. 첫째, 무슨 은혜요? 크게 하십시오. 첫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구원의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직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사명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